안녕하세요, 이음트럭입니다. 네, 오늘 소식 준비 차량은 송탄에서 매입해온 이 2.5톤 내장탑, 고상 내장탑 차 소개시켜드릴게요. 차량은 21년식 22년형이고요. 엘릭스 오토매틱이 들어가 아주 주행거리가 짧고 무사고의 차량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주행거리는 75,000km 실주행한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에 외판도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네, 거의 임팩트 신차에 비교할 정도로 아주 괜찮고요. 그 다음에 4채널 블랙박스도 달려있고 하이패스 달려있고 후방 카메라도 달려있기 때문에 돈 들어가실 일 없으시고 그냥 바로 운행하셔서 편의점 탑차라든지 편의점용 배송 업무라든지 상온일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차니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앞범퍼는 여기가 살짝 눌렸는데 깨지거나 뭐 까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너무 아까워서 제가 그만큼 금액을 조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타이어, 앞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앞타이어도 대략 한 70% 정도 남아있고요. 역시나 아주 관리 잘했다시피 뽀얀 연료 필터, 거기다가 깨끗한 하부 상태를 보실 수 있고요. 뭐 SCR 장치가 문제가 돼갖고 뭐 경고등이 들어오거나 그런 걸 일절 없습니다. 네, 그리고 탑 상태도 외판 상태 보시면은 굉장히 깨끗하고요. 보시면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깨끗하고, 그리고 일반 탑이 아닌 뒤에 서스로 이렇게 부식이 많은 곳은 서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봉까지 서스로 했으면은 좀 더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반대편 탑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일하시기 굉장히 편하게 양문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편의점 탑 쓰시는 분들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큰 양문형으로 내장탑을 선택을 하십니다. 네, 거기다가 연식 좋은 것들은 무조건 오토매틱을 선호를 하고요. 편의점 탑의 짐의 무게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무게짐이 아니에요. 그러기도 워낙 가볍기 때문에 바닥은 나무바닥, 위에 미끄러지지 않게 나무바닥으로 더 선호를 하시고요. 이렇게 얘도 연문형이 다 양 사이드는 이렇게 스테인레스로 다 서스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반대편 쪽도 차량 엄청 깨끗하고요. 뒷바퀴는 거의 새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실내 한번 보실게요. 실내는 크게 제가 뭐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얘는 2.5톤 아주 골드 옵션이 들어간 옵션이 빵빵한 모델이고요. 이렇게 엘릭스 오토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다가 뭐 차선 이탈 방지, 뭐 열선 통풍, 거기다가 열선 핸들까지 다 있고요. 4채널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내 차 혹시라도 피해 보시더라도 사고 피해 없으시게 이렇게 다 장착이 되어 있고, 골드 옵션이 장착이 돼서 가장 비싼 모델로 나온 모델입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뭐 타코메타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돈 들어가실 일절 없고, 그 다음에 신차 보증 기간도 좀 더 남아 있으니까 아주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엠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